실험동물로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쓰이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쥐를 비롯해 토끼, 개, 고양이, 돼지, 원숭이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쥐는 전체 실험동물의 8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쥐는 새끼를 많이 낳고 주기가 짧아 새들을 거치는 실험에 용이합니다. 한 번의 새끼를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고 그 새끼가 다시 새끼를 낳기까지 불과 9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약 등의 독성을 검증할 때 후손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실험용 쥐는 흔히 바이오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다. 쥐가 없으면 어떤 종류의 비임상 실험을 해도 국제 공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은 쥐를 뜻하는 마우스는 유방암이나 백혈병, 폐암 등 암 관련 연구에 쓰이고 있다. 이미 유전자 특성을 달리하는 많은 계통이 유지되고 있어 각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큰 쥐인 렛은 대사 생리적 측면에서 사람과의 유사성이 높아 내분비 계통 질환이나 고혈압, 간염, 간암 계통의 연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누드 쥐는 유전자 조작을 가해 털이 없고 면역 기능을 완전히 없앤 것으로 인간의 암세포를 피부에 이식해 키우는 대상으로 이용된다. 누드 쥐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식이나 면역 관련 실험에도 활용되고 있다. 실험 동물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철저한 관리를 받으며 사육된다. 환경과 유전학, 미생물학 등 다양한 각도로 관리되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인류의 삶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동물 실험. 하지만 동물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입장에서 동물 실험의 횟수와 의존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에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실험 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실험 계획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 되도록이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필요하다면 그 실험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그래도 해야 한다면 가장 숙련되고 최신의 기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실험 동물의 복지를 구현하는 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언스.